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고 나온 게 고구마 줄기인데요. 어떤 잎이고요. 자, 고구마 줄기는 볶아 먹거나 무쳐 먹거나 다양한 요리에 많이 쓰이죠. 요즘처럼 또 야채값 비쌀 때 또 고구마 줄기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또 저렴한 편이거든요. 이것도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고구마 줄기 잎을 잘 안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몸 좋다 하니까 요즘 이게 또 먹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한 또 반찬을 또 해드릴게요. 고구마 줄기는 생으로 까려면은 이게 너무 싱싱한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펼쳐 두셨다가 골았을 때가 더 잘 까지거든요. 그러면 잎은 이렇게 떼내시고 손톱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시는데 자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또 고구마 줄기가 또 붉은색이 있고 얘는 또 완전 초록색이 있죠. 이 두 종류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쉽게 까는 방법은 또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거를 데쳐요. 이 껍질 째러 안 깐 거를 이거를 그대로 데쳐요. 데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조금 쉽게 까시려면 이렇게 데쳐서 까셔도 되는데요. 오늘 저는 고구마 무침을 할 건데 저는 이 데친 걸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생 거를 데쳐서 하면은 색깔은 조금 더 이쁘거든요. 껍질을 까지 말고요. 이대로 그냥 나물로 쓰시면 돼요. 생선 같은 거 졸일 때 좀 푹 졸일 때 오리탕이나 푹 졸여서 먹는 곳에 쓰시면 되고요. 삶아서 또 많으면은 이렇게 뭉쳐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야채 필요할 때 꺼내서 같이 생선조림이든지 이거는 약간 시래기처럼 질깃하게 먹는 맛으로 까기 싫으면 이대로 뭉쳐서 야채로 쓰시면 돼요. 고구마 줄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처럼 소금에 무치는 거 있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서 무치는 거 있고요. 된장에도 무치죠. 멸치 넣고 볶아 먹는 것도 있고요. 초고추장 같이 빨갛게 해가지고 아주 맵게 무쳐 먹는 것도 있고요. 젓갈을 넣어서 김치처럼 무쳐 먹는 거 있고 고구마 줄기는 아주 다양하게 요리해 먹는 방법이 많습니다. 물이 끓으면은 고구마 줄기를 넣고 삶을게요. 자, 이렇게 뚜껑을 좀 살짝 꺾어갖고 한번 끓여줄게요. 이거를 고구마 줄기를 색깔도 살려야 되지만 한번 폭이 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어중간하게 좀 삶기면은 이게 색깔이 검해져요. 놔두면은 그래서 한번 폭이 커야지 초록색으로 아주 예쁜 색깔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끓으면은 한 1분이라도 한번 더 끓일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이제 헹궈서 무쳐보도록 할게요. 삶아서 이제 헹궈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삶아서 껍질 까는 거랑 금방 이렇게 삶은 거랑 또 틀리죠. 색 예쁘게 무치고 싶으면은 껍질을 까서 삶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데치셔가지고 일단 물기를 빼야 되고요. 그리고는 자, 크기는 먹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대파 흰 부분을 조금 다져서 넣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부쳐볼게요. 먼저 마늘을 조금만 한 반 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여긴 참치액을 좀 넣을게요. 자, 참치액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한 반 스푼 넣겠습니다. 양념은 좀 간단하죠. 자, 고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짤 수 있으니까 자, 약간만 넣고요. 한번 드셔보시고 참치액도 간이 돼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마지막 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통깨 뿌려주면 되는데 간은 이 정도면 제 생각엔 간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통깨를 마지막에 자,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주는데요. 지금 여기에 간이 지금 간간하고 딱 맞거든요. 제가 그랬죠. 나물은 지금 내 입에 딱 맞춰놓으면
좀 이따가 식구들 밥상에 올릴 때는 싱거워진다고. 그럴 때는 제가 소금을 한 꼬집 정도는 넣어주면 간이 맞다고 하죠. 이렇게 한 꼬집 정도만 더 넣어주면 간이 조금 싱거워지는 것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다 묻혔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또 매콤하게 묻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400g이거든요. 자, 400g 기준으로 했을 때 보여드릴게요. 아, 데치고 난 무게가 400g이 아니고 데치기 전 무게가 400g입니다. 자, 이것도 대파를 좀 잘게 쫑쫑 썰어서 좀 넣어주시고요. 약간 젓갈도 넣고 해서 약간 김치 스타일로 조금 매콤하게 무치는 거예요. 참치액을 아까처럼 넣습니다. 반 스푼만 넣을게요. 멸치 액젓을 한 스푼 넣습니다. 마늘도 넉넉하게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고춧가루도 들어가요. 고춧가루는 두 스푼 넣을게요. 자, 올리고당 한 숟가락 넣습니다. 부족한 간은 또 소금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소금을 약간만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고만 청양고추 같은 것도 좀 넣기도 하고 조금 더 맵게 해 드시고 싶으면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만 해도 또 맛있으니까 자, 통깨를 마지막에 또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두 가지 무침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 두 가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고구마 잎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너무 무르면 안 되고 살짝 먹기 좋을 정도로 끓습니다. 이제 이거를 찬물에다가 깨끗하게 헹궈서 준비할게요. 고춧가루 3스푼 하고요. 진간장 3스푼 넣고요. 참치액 있으면 참치액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또 참치액이 없으시면 진간장 한 스푼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멸치액이나 까나리 액젓 같은 맑은 액젓 있죠? 맑은 액젓을 한 두 스푼만 넣을게요. 약간 김치 양념처럼 할 거예요. 그리고 올리고당 두 스푼 넣을게요. 찌은 마늘도 한 두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통깨도 한 두 스푼 넣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약간 짭짤하고 약간 단맛도 도는 그런 양념 되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한번 양념에다 넣고 한번 발라볼게요. 아, 제가 삶아서 씻었는데요. 고구마 잎이 삶으면은 약간 이렇게 만지면 미끄덩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저는 만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살 양념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이대로 펼쳐놓고 양념을 조금씩 이렇게 바를게요. 요 모양 이대로 올려서 양념만 이렇게 발라놓을게요. 이렇게 발라놨다가 좀 있으면 이렇게 물이 생기면서 양념이 골고루 서로 배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양념 맛으로 먹는 거예요. 약간 양념을 조금 이렇게 김치처럼 조금 진하게 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깻잎 김치처럼 이렇게 양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드실 때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밥에 얹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구마 잎 삶은 거 450g이었거든요. 자, 데쳐서 물 꼭 짜고 무게 달아봤을 때 450g이었는데요. 요거를 자, 이렇게 발라서 조금 있으면 물 생겨요. 한 30분만 있으면 그때 물이 생기면 이제 아래 위로 한번 뒤집어주고 골고루 간이 배게 한 다음에 드시면 돼요. 고구마 잎은 이렇게 데쳐서
된장에 쌈도사 드시고 하신대요. 쌈도사 드시고요. 그리고 잎으로 전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 입맛에는 이게 또 가장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